자, 저는 지금 거제도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거제도에 있는 거제시죠? 네. 예, 네, 거제시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아, 도해도 괜찮습니다. 아, 예. 네. 도는 뭐 섬도니까요. 네. 네. 거제시의 포레너 거제 장평 지금 들어와서 입주민과 만났는데요. 아, 그 조경이 뛰어납니다. 아, 네. 자랑하기 뭐 수천 가지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거제도에는 이렇게 평지 단지가 좀 드문데 저희 장평동에 그나마 여기가 평지여가지고 저희 단지가 장평 유일하게 예. 그래서 그 엄마들이 좀 선호하는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장평동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아니 꽤 된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15년. 15년. 아 코하루 이후로 네. 15년 만에 신축. 네네. 네. 아, 정말 유니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지금 15년이면 아파트의 이 제네레이션이 네. 한 두 번은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 과거의 아파트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커뮤니티와 그리고 단지 시설들 네. 조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저 야자수들. 네, 거제시에서 그래서 예. 저희 거제도의 하나나 대명 이제 리조트 소노캄에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소노캄. 네, 소노캄. 좋죠, 소노캄. 네, 네 소노캄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네, 네, 네. 지금 거제 포레나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네. 리조트 잘 짓는 하나 건설에서 지은 장평 포레나. 네. 포레나를 말할 때 항상 그 리조트를 또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제가 또 부산에서 제가 또 포레나 가봤습니다. 네. 그 초우 포레나라고. 아, 네. 네. 거기 그 절품하라 해요. 제가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네, 봤습니다. 저를 품었어요. 네. 아무튼 그때 이렇게 네.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네. 제가 많이 감탄을 했었는데 참 비슷한 느낌을 많이 주네요. 진짜 네.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수종들을 많이 심겨놔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팽나무라고 아, 예. 예, 처음에는 하나 건설에서만 이거를 갖다가 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심다 보니까 조경에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다른 네. 타 브랜드에서도 이 나무를 이제 심기 시작.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오전에 살펴보니까 분양을 두 번 했더라고요. 아 네.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하도 거제도 그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아파트가 안 팔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의 그린에서 포레나로 네, 네. 변신시켜가지고 아, 네. 그리고 가격도 조금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판 치고 아, 지금 피까지 붙어버린 아 그럼요 예. 저희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좀 아픈 마음 아픈 단지입니다 얘가 아, 예 여러 가지 아 종합원이시죠 예 종합원인데 예. 많이 좀 아팠어요 많이 저희가 2016년도 이제 거제도 조선 이제 그 희망 퇴직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팠죠. 예 금방 예. 반짝 웃었습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완판 치고 반짝 웃고 네 이제 여기 그 단지가 또 공개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러워할 단지라고 느껴지네요 아마 여기는 삼성 그 중공업이 근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아빠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출퇴근 1-20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 우리 그냥 포레나 가자 예 저희 뭐 신랑 여기서 오토바이 땡기면 이분 공장까지 도착한다고 아 신랑 분께서 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많이 해요 저희 거제도는 삼중 네. 직원이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오토바이 땡기면 이분이라고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네. 네 신랑이 오고 싶어 합니다 네. 인사를 아 그쵸 오셨잖아요 이제 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일본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큽니다 네 아 그 네. 오토바이를 실제로 많이 타시나 봐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냥 소위 바깥 분들이 처음 오시면 하는 느낌이 약간 베트남 느낌 난다 아침에 오토바이 네, 네. 오토바이 무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를 내가 살아생전에 언제 보겠노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네. 예, 거제도 같은 경우는 그 입지를 말할 때 도보 몇 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오토바이 몇 분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오토바이 2분이라는 거 네. 직주 근접의 뭐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가보는 데가 이제 본인의 집입니까? 네 저희 집입니다 예. 이제 1조로 굉장히 부심을 부리고 있는 동입니다 1조 부심 네 제가 뭐 여러 부심 중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부 초품만 아, 초품화 부심 예 있고 네. 이제 또 1조 부심이 좀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초품화 부심 같은 거는 아파트 전체로의 그 부심이고 네. 1조 부심 같은 건 이제 본인의 동에 대한 네. 부심이죠 아마 다른 동분들도 아마 부심을 아마 사전 점검이 끝나시면 네. 찰 겁니다 아 예 부심이 많이 찰 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조경 부심이 좀 많이 찰 것 같아요 네 브랜드라는 또 아, 그 예. 부심이 좀 있고요 네네 장평에 처음에 이 하나가 저희한테 그 장평의 랜드마크 만들겠다 아, 예.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저희를 그렇죠. 입찰을 했었죠 근데 이제 꿈의 그림 갖고는 랜드마크가 안 되니까 포레나로 야심차게 네. 변경하면서 네. 작전 성공했네요 네 그거는 꿈에만 그리는 걸로 그 부심은 꿈에만 하는 걸로 아 빵 터졌네 네. 잠시만 저희 집 애기가 아, 있어요 아, 예. 자 우리가 1조 부심 집을 갔다가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시 다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네. 84B 타입으로 갑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84B 타입에 들어봤거든요. 네, 네 여기 타오형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는 그냥 여기가 신발장이었잖아요. 네. 84B 타입은 다른 데랑 틀리게 요렇게 네. 84B 타입은 이렇게 현관 팬트리장이 있고요. 팬트리장이 디귿자로 해서 꽤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왼쪽은 아까 전에 84A랑 같습니다. 본인의 집은 84A고 네, 네 여기 이제 84B고 84B타입인데 네. 모델하우스에 84B타입이 없었어요. 아 예. 사실 이 구조를 실제로 이제 반응이... 처음 입주민분들도 처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았겠네요. 네. 좀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고. 아 네 제가 84B를 보자마자 네. 왜 A를 했습니까? 아, 예. B랄걸. 네. 어, 판상은 아니라도 괜찮은데 네, 네, 네. 네. 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방이거든요. 네. 토레는 꼭 이렇게 포인트 벽지를 딱 해요. 네. 네, 포인트 벽지. 어디 가니까 또 이게 핑크색으로 해놨거든요. 욕실도 좀 컬러풀하더라고요. 어, 그쵸. 네, 핑크색 그때 적용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어, 화장실요? 공용 욕실인데 네. 샤워 코스가 있어요. 아, 맞네요. 없게요. 욕조? 맞아요. 욕조가 네. 안방에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하고 부부 욕실하고 보편적으로는 그 바뀌어져 있는데 네,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 부부 욕실 안에 이제 샤워 부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반대로 네, 반대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거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주방 이렇게 전형적인 어, 투베이 타워형의 그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쪽에 안방이 있고요. 네, 주방창이 있어서 환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주방창 뷰 여기는 이제 남남동 정도로 네. 나오는 그런 뷰가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세탁실인데 세탁실이 엄청 넓어요. 세탁실까지 같이 여기가 돼 있어가지고 네. 어, 그래서 그 두 공간이 사실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작게 두 개면 좀 별론데 네. 이렇게 같이 한 개로 엄청 크게 돼 있으니까 활용하기도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거든요. 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코아로 져 있네요. 네. 네. 저게 이제 이 장평동에서 코레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게 제일 신축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이제 신축이라고 말을 하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네. 그 연식이 많이 차이가 나요. 15년 정도. 네. 장평동 같은 경우는 네. 거제시에서의 이 그 시민들이 느끼는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삼성 사람들이 많이 산다. 네. 네. 여기는 삼성동네 같은 느낌? 아, 삼성동네 같은 느낌? 포구나 아주를 가면 약간 대우 동네입니다 거기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같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처음 결혼을 하고 여기 온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고현에서 옥포나 저기는 거의 다른 아예 동네 같은 느낌? 아 그런 그 네.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게 딱 네. 그 시민들한테도 있는 그런 네. 동네구나. 그래서 출퇴근이 네. 20분 정도 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아 그렇죠. 뭐 오토바이로 2분 끊으신 분들이 네. 갑자기 뭐 차로 10분 20분 가게 되면 아, 네. 그거 용납 못 하거든요. 아, 저희 신랑이 저기 10분 거리 갔다가 네. 어, 힘들다고 아, 10분 거리 갔다 힘들다고 네. 솔직히 다른 데서는 10분 거리면 네. 진짜 좋은 건데. 그럼요, 그럼요. 아, 그리고 이 장평동이 옆으로 이제 고현동하고 수월동하고 다 이어집니다.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이런 그 관공서들 네. 그리고 편의 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그 수월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이 그렇죠. 발달이 돼 있고 고현동은 뭐 관공서 이런 시설물들 네. 그리고 장평동은 이제 그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KTX 4공역이 생기게 되면 네. 거기하고는 좀 가까운 위치가 되는 거죠. 저희 사곡하고 상동이 두 군데가 이제 유력 후보지인데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상동도 저희가 많이 가깝기 때문에 네네. 저 앞을 쭉 보시면 도로 보이시죠? 아 예. 저기 위에 지금 고가도로가 있는데요. 저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동이랑도 가깝게 시내로 갈 수도 있지만 저기 위에 고가 쪽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저 길은 이제 통영 요쪽에 이 길을 타고 아주동 옥포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네. 저희 장평이 사실은 뭐 교통적인 입지도 많이 좋은 편이긴 하죠. 네네. 그 시내는 사실 오토바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좀 번잡하긴 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뭐 타 지역으로 넘어가기 좀 편한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저희 신주공 아파트. 2차 주공? 네, 네. 저희가 원래 구주공이라 불렀고요. 아. 저희는 신주공이라 불렀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장평 1차 주공이고, 네. 저 옆에가 2차 주공이거든요. 네. 아, 요건 잘 몰랐는데, 이제 저기가 연식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네, 네.
그래서 저기를 신주공이라고 여기를 구주공이라 했던 네. 거네요. 아, 그래서 구주공은 이제 재건축이 되어서 포레나가 된 거고 네. 신주공은 이제 조합도 아직 설립 안 됐는 단계인가요? 네. 지금 추진위원회도 아직 설립 이제 만들어지진 아. 않았는데 네. 들리는 소문에는 저게 아마 발족되지 않을까. 아, 한번 해볼까? 어, 하자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단계? 네. 중공아파트 투자가 열풍이었던 관계로 저기도 꽤나 네. 많이 그거는 저희 지금 소장님께서 아마 네. 제일 분위기를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현주공 네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 장평주공 2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해서 거제도의 재건축이 또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장평주공 2차가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셔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입지적으로는 저희 포레나 바로 옆에 있어서 나중에 저기가 재건축이 되면 저기도 아마 인기가 있는 단지가 될 거예요. 네. 거실을 지나가다가 또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네.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은 이런 거는 다 뭐 구조는 비슷비슷하니까요. 뒤쪽으로는 뭐 화장대,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겠죠. 드레스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드레스룸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 이렇게 깊숙하게 많이 크지는 않아도 계절옷 정도는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 진짜 호텔식 세면대가 그냥 젠다에 하나 놔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이렇게 호텔식으로 쫙 옆에 뭐 많은 것들 놔둘 수 있죠. 밑에 수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조. 욕조가 특이하게도 부부 욕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애 키우는 엄마들은 네. 사실 저기서 씻겨갖고 데리고 나오면 애들 춥거든요. 아 맞네요. 안방에 있으면 네. 씻겨서 여기서 닦여갖고 옷 입히고. 맞아요. 아 그거 있네요. 애 키우기에는 네. 이게 더 좋아요. 아 맞네. 네 저 항상 아. 애들이 저기 하면 추워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애가 요새 네. 아 목욕 계속 안 하려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목욕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네. 네, 맨날 네, 물 받아 달라거든요. 네. 그럼 물 받아갖고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바로 거실 이래서 좀 추워요. 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역시 욕조가 있으니까 네. 어, 그거 좀 좋아 보이네요. 네. 제가 안방에 욕조 있는 집을 살아봤는데 네. 확실히 좋아요. 더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손님 오면 솔직히 안방에 못 재우고 손님 더이 건너방 아동방에 재우잖아요. 맞네 맞네. 근데 손님들도 씻기에 욕조 들어가서 씻기 좀 그런데 그렇죠. 손님 와도 샤워 보시는 것도 훨씬 저는 이 구조가 좋더라고요. 아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구조도 좋은데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좀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레나 거제 장평 84B타입 한번 살펴봤거든요. 거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LNG선 100척 수주 이래갖고 그 뉴스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네. 6월 1일이었는데 네. 제가 새벽 1시, 2시, 3시에 전화가 됐어요. 아, 예. 네. 그때는 계산 나오는 거 좀 주세요. 돈 꼽는다고. 동호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계산 나오면 돈 꼽을게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포르네가 완전 상승 곡선에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710이 나왔죠. 대체. 네, 네. 그래서 다시 그래프가 바닥을 찍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바닥을 찍지는 않았고 그렇죠. 거래량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한국 사람들 머리가 참 좋거든요. 적응도 빠르고 이 취득세를 12% 내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지역이 막 묶여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역이 몇몇 안 되는데 거제도가 살아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거제도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투자로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지금 포레나 거제 장평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나와 있는 호가 기준으로 호가 기준 프리미엄은 네. 그러니까 실거래 있는 프리미엄 1억이 찍혀 있는 상태고요. 네. 호가가 뭐 1억 3,5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4억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네. 4억이 넘어가요. 프리미엄이 네. 1억이 붙어야 이제 4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에 어, 3억 후반대부터 4억 초반대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정도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리고 거제도가 섬이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KTX가 종착역이 거제도로 들어오고요. 아직까지 100% 확정은 아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올 2월에 입범 예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제주도를 능가하는 이 작은 섬 도시에 KTX랑 비행기가 있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K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게 그렇죠. 뚫리게 되면은 서울까지 그 2시간 몇 분이죠? 네, 2시간. 3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2시간 네. 20분이고 그렇게 되면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으로서의 이 인프라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조선소가 아니어도 거제도가 관광으로도 관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장게장 맛있잖아요.
간장게장 말고 맛있는 거 많아요. 또 뭐 있습니까?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회도 맛있고요. 예. 통영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일 유명한 굴도 있고요. 아, 지금 제철이니까 굴 드시고 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먹을 거 많아요, 거제도. 좀 사가야겠네요. 저희 다들 모르시는데 저희 거제도의 파인애플이 네. 유명합니다. 아 진짜요? 네, 다들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이 유명해요? 네, 저희 파인애플 용과 이런 과일을 거제도에서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제시 부동산 그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첨언해주신 우리 소장님의 사무실 여기. 네, 네. 장편 자, 네. 정문 맞은편에 노란색 간편 장편 오거리 부동산입니다. 네, 그 설명을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잠깐의 이 홍보 시간을 예, 분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 화이팅! 흥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